TV조 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대통령 전공이 만나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이들을 만나 대화할 뜻이 있다고 밝힘에 따라 금년간 대통령과 전공이 협의회 박단 회장의 만남이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양측 간 물밑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고, 의대 교수 협의회 측도 대통령이 초대하면 조건 없이 만나보라고 전공의 측에 권유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금감원 선관위 출동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편법 대출 논란과 관련해 새마을금고 현장 검사에 돌입해 여권에서 제기하는 사기 대출 의혹 등의 사실 여부가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도 오늘 양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사퇴 위의 총력입니다. 이화 여대생 성상납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은 경기 수원정의 민주당 김준혁 후보가 당의 공고를 받고 어제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화 여대는 어제 공식 입장을 통해 김 후보의 사과와 함께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고, 오늘 이화 여대 총동창회도 입장문을 발표해 김 후보 사퇴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혀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는 명룡 불꽃 토론입니다. 이번 총선 최대 관심 지역 가운데 하나인 인천 계양을에 이재명, 원희룡 후보가 어젯밤 방송된 TV 토론에서 정권 심판론과 지역 현안 문제 등을 놓고 날카롭게 대립했습니다. 이 후보는 현 정권 2년 동안 민생이 파탄났다고 한 반면에 원 후보는 민주당 의원들이 25년 동안 지역 발전을 방치했다고 맞섰습니다. 1354일의 기쁨입니다. 국민적 사랑을 받아온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오늘 생후 1354일 동안 살아온 한국을 떠나 중국으로 갑니다. 푸바오가 태어날 때부터 돌봐온 강철원 사육사는 어제 모친상을 당했는데도 푸바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예정대로 동행합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25년 만에 강진입니다. 오늘 아침 대만에서 25년 만에 최대인 규모 7.4 강진이 발생해 일부 건물이 무너지고 전기가 끊기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 TSMC는 공장 일부를 폐쇄했고, 일본 오키나와 현에서는 최대 3m 높이의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4.10 총선 이제 딱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모두 선거 전 막판 이 악재를 피하거나 또 막기 위해서 고민이 깊은데요. 민주당 경우에는요, 경기 수원정 김준혁 후보의 이 막말 논란 후폭풍을 아주 정면으로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어제 저희도 짧게 전해드린 대로 이화여대가 정식으로 비판하고 나선 데 이어서 여성계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역사학사 출신인 민주당 김준혁 후보가 과거 여러 유튜브 방송에서 했던 발언들이 논란이 되고 있죠. 먼저 이 수원 화성 지역을 여성의 신체에 비유하면서 뭐 내 전공은 궁중애로 문화다라고 한 발언에 이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위안부 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발언도 있었었고요. 또 최근에는 김활란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 이대생들을 미군에 성상납했다라는 발언까지 이제 알려지면서 막말 논란에 휩싸인 겁니다. 먼저 논란이 되고 있는 김준혁 후보의 과거 발언들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준혁 교수님의 아호가 오늘부터 X로 결정됐습니다. 궁중 문화의 애로 문화. 네, 이거 이게 전공이지. 박정희 같은 경우가 이제 매일같이 바꾸려고 했고,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에 상대로 했었을 테고. 어, 진짜요? 아니, 가능성이 있었겠죠. 그 종군 위안부 보내는 거 이런 거에 아주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김활란이에요. 미군 정식에 이화여제대 학생들, 그 미군 장교들한테 성상납시키고 그랬잖아. 김준혁 후보, 이거 말고도요, 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방산업체의 리베이트와 관련된 것 같다, 이런 주장도 근거를 내놓지 않고서 주장을 했는데요. 이런 발언들은 이제 비교적 주목을 덜 받을 정도로 이 상대적으로 성적 모욕감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들이 더 많이 드러난 겁니다. 당장 이화여대는 물론이고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 또 여성단체 등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화여대는 어제 김준혁 후보가 검증되지 않은 자료와 억측으로 이 본교와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적으로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입장문을 냈고요. 김 후보의 발언은 전체 여성에 대한 명백한 비하 의도를 담고 있다며 즉각 사과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오늘 오전에는요, 이화여대 총동창회가 정식으로 입장문을 냈는데 김 후보의 발언은
이대 재학생과 동창생 모두에게 모욕감을 안겨주었고 이 나라 여성 전체에 대한 성차별적 혐오가 담겨 있다며 김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알란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 초대 회장을 지냈던 한국 여성단체 협의회 역시 김준혁 후보의 사퇴를 압박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죠. 이용수 할머니도 일부 언론과의 통화에서 더러운 망언을 들었다며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 망언밖에 더 하겠냐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서일까요? 어제 오후에 당 차원에서 김 후보에게 사과하도록 권고했다. 이런 사실을 언론에게 공지했습니다. 그 뒤에 김준혁 후보 즉각 SNS에 사과글을 올렸는데요. 하지만 김 후보 사과 뜻을 밝히기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극적 발언만 편집돼서 알려졌다. 본인을 매도하려는 의도다.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 이렇게 밝혔던 터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과연 이 사과가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 의문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는데요. 김준혁 후보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언론 등을 겨냥해서 자신이 과거 한 발언을 꼬투리 삼아 앞뒤 다 자르고 선거와 관련된 자극적인 부분만 편집해서 자신과 민주당 전체를 매도하고 있다며 반박성글을 올렸고요. 학문적 논거 없이 일방적 주장은 하지 않는다면서 이 논란이 된 발언들의 근거 자료까지 잇따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앵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선대위 상황실에서 어제 오후 김준혁 후보의 과거 유튜브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면서 해당 학교와 구성원들에게 사과할 걸 김 후보에게 권고했다는 공지를 내놨고요. 김 후보 어젯밤 자신의 SNS에 정제되지 못한 표현으로 이화여대와 위안부 피해자, 유족들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 유족 등에 상처드려 죄송하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오늘도 김준혁 후보가 사과를 했고 또 추후에 직접 사과의 뜻을 전달할 것으로도 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김 후보의 거취 그러니까 이 후보직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준혁 후보 본인 역시도 이 선거 완주 의지를 다지는 모습입니다. 네, 민주당 선대위 김민석 종합상한실장은요. 오늘 오전 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준혁 후보가 사과를 했다는 점은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후 이 본인의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자 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또 사과를 받은 당사자를 어떻게 특정을 할지 그러니까 누가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후보 본인의 고민이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 공천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이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김준혁 후보와 관련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이 사실상 김 후보의 공천 취소는 없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김준혁 후보 역시 어제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올린 이후에 지지자들을 만나면 눈물이 난다. 더욱 힘차게 뛰어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총선 완주 의지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가 올 때 학교 밖에서 우산을 들고 있던 어머니가 생각난다면서 함께 걷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오전 나온 민주당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본인이 그 해당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한 사과를 한 것으로 저희도 확인했고 또 그 이후에 본인의 여러 가지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공개적인 사과의 방식을 취한 것이라고 보고요. 당사자를 어떻게 볼 것이고 특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본인의 고민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준혁 후보를 둘러싼 파문 여기에서 진정될 수 있을지 이제 저희가 지켜봐야 할 텐데 김 후보 스스로 이 논란거리를 아직도 남겨놨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서 이게 모든 게 가라앉을 수 있을지 저희가 솔직히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먼저요, 김 후보가 주장 근거라면서 제시한 자료들을 살펴보면요. 김 후보가 사실상 이 편향적 시각에 따라서 이걸 침소봉대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서울신문은 김준혁 후보가 김알란 이대 초대 총장이 이대생을 미군 장교에게 성상납하도록 시켰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논문을 살펴본 결과 이 김알란 등 일부 여성 지도자가 여대생들로 구성된 위문단을 조직해서 파티를 준비하고 시중을 드는 역할을 수행하게 했다는 내용이라고 전했는데요. 오히려 논문에서는요, 김알란 등에 의해 동원된 젊은 여성들이 파티에서 직접적인
성적 유흥을 제공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라는 구절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김준혁 후보가 근거로 제시한 논문에서조차 이 성상납이 아닌 이 파티 시중 등의 무게를 둔 건데 김 후보는 이를 성상납으로 부풀려 주장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김준혁 후보가 미국의 6.25 참전을 고마워하면 친미 사대주의다 이런 식의 취지로 주장한 과거법 발언도 또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네, 김준혁 후보가 지난 2017년 한 유튜브 방송에서 내놓은 발언인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관계 정리하고 우리 중국하고 하겠다 그러면 미국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꼼짝 못 합니다. 그렇지. 꼼짝 못 해요. 근데 그 말을 못 하는 이유는 외교 안보 라인에 친미 사대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6.25 전쟁 때 미국이 참전해서 우리나라를 구해줬다라고 하는 이 생각하고 임진왜란 때 명나라 군대가 참전해서 조선을 구해줬다라고 하는 당시 서인들 생각하고 지금 친미 사대주의 생각하고 똑같은 똑같네. 거예요. 또 김 후보가 지난 2017년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고종 황제가 여색을 탐했다, 밤마다 파티를 했다 이런 취지로 주장한 건 역시 도마에 올랐는데요. 이 고종 황제 증손자 대한황실문화원 이원 총재는 어제 김 후보의 발언은 대한제국 황실을 모독한 역사 왜곡이라면서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연일 김준혁 후보의 막말 논란을 저격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 후보가 쓰레기 같은 말을 뱉고 있다 이러면서 다소 거친 표현까지 불사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번에는요, 이화여대 출신인 민주당 또 조국혁신당 의원 또는 후보들은 왜 가만히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은요, 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이화여대 출신들이 많다라면서 이 서영교, 인재근, 안규령, 최민희, 박은정 같은 사람들은 왜 김준혁 후보의 발언에 한마디도 하지 않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대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많아요. 서영교, 인재근 같은 사람들, 그리고 안규령, 최민희 이런 사람들, 박은정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 조국당과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이대 출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정치인들입니다. 그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그거 괜찮습니까? 본인의 모교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모욕을 받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김준혁은? 김준혁 후보는?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는 알죠. 자기가 더 하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유세장에서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저격한 이 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이화여대 출신 의원이나 후보들 아직 입장을 내놓은 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혹시 나온다면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한 위원장을 포함해서 국민의힘, 국민의 미래 같은 여권은 물론이고 야권 안에서도 김준혁 후보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네, 어제 이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 이 여성 국회의원과 중앙여성위원회가 성명을 내고서 이 김준혁 후보의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오늘은 이 국민의 미래 여성 후보들이 김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 국민의 미래 선대위 공보단도 논평을 통해서 김 후보를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야권에서도 김 후보에 대한 비판이 나왔는데요. 어제 이 녹색정의당 박지하 선대위 대변인은요. 김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 자체가 이 성차별이 무시되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꼬집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나온 김준혁 후보에 대한 비판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김 후보의 폐륜적 막말에 치가 떨릴 지경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학자적 양심이 아니라 자극적이고 성적인 발언을 선택한 인물이 국회의원 후보가 되는 것 자체가 이번 총선에서 여성과 성차별이 무시되고 배제되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준혁 후보의 과거 유튜브 발언들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이화여대, 또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님, 또 여성단체 등에서도 비판을 내놓으면서 후보풍이 큰 상황인데요. 하지만 민주당 그리고 김준혁 후보는 총선 완주 입장이 또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총선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대위 차원에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후보가 정말 국민 어떤 눈높이에서 그리고 사료에 근거했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팩트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그리고 유권자들께 사과를 드렸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역
그 국민들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 같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일단 국민의힘과 1대1 구도로 돼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제 후보에서 낙마하게 되면은 사실상 민주당으로서는 의석수를 잃게 되는 그런 결과도 있고 단순히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총선에 너무나 목전을 둔 상황에서 이런 후보 사퇴를 하게 되면 전체 판세에 미칠 좀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지금 일단 이 부분 포함하고 사과까지 다 녹여서 이 유권자들 판단을 받겠다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오만한 거죠. 저런 정말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했어도 지금 그 심판론이 상당히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오만한 자신감이 일정 정도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사실 수도권에서는 다시 이제 그 경합 또는 초박빙으로 이어지는 지역도 있거든요.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이요. 직업상 말이 90%를 차지하는데 정말 자료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박약한데 이걸 왜곡하는 것도 모자라서 자기 머릿속의 상상력으로 정말 뭐 이대 출신 뭐 여성 얘기하지만은 기본적으로 한국인의 자긍심마저 무너뜨리는 저런 발언을 한 사람을 공천한 민주당이야말로 지금 심판받아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근데 제가 정말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는 아무리 선거 때지만 저거 자체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 이대 출신을 포함해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일단 그 국회의원이라는 거는 국민들이 자신들의 대표를 뽑기 위해서 심사하는 것인데 오히려 자기들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이런 일에 대해서 눈 감고 귀 막고 정말 귀틀막이라고 요새 새로운 용어까지 나오던데 이러한 그 상황에서 저 사람이 만에 하나라도 당선이 된다면 국회의 품격, 평균 품격을 얼마나 하향시킬까라는 것에 대해서 벌써부터 걱정이 될 상황입니다. 편법 대출, 더 나아가 사기 대출 의혹까지 받고 있는 민주당 양문석 후보는요. 더 논란이 없도록 아파트를 처분해서 대출금 갚고 이익은 기부하겠다. 이러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파장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현장검사 지금 3일째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은 금융감독원까지 현장검사에 가세했습니다. 네, 금감원은 이 전문 직원들, 그러니까 이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사례에 정통한 이 직원 5명을 팀으로 꾸려서 오늘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의 이 현장 검사에 파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새마을금고 중앙에도 현장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공동 검사는요, 금감원에서 먼저 이 새마을금고 감독부처인 행안부에 제안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용도 변경 대출 검사 경험이 많은 이 핵심 검사 인력이 필요하면 지원할 수 있다라고 제안을 했고 행안부가 공식 요청을 하면서 성사가 됐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이복형 금감원장은요.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이 양 후보가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명백한 불법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총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이 금감원의 검사가 선거 개입 아니냐 이런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행안부와 금감원은 이미 새마을금고 감독의 이 두 기관이 협조한다 이런 양해각서를 체결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4월에 이번 달에 이제 정기 현장 검사를 할 예정인데 그 날짜를 조금 앞당긴 것으로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형식적으로만 봐서는 금감원이 월권을 한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요, 어떻든 이 선거의 한복판에서 금감원이 야당 후보 의혹 규명에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선, 사실상 자발적으로 나선 모양새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반갑지만은 않을 듯합니다. 어떻든 이 대출 과정을 놓고서 양문석 후보 그리고 새마을금고 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대출 파악의 최고 전문가랄 수 있죠. 금감원이 나섰기 때문에 실체 규명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금감원이 검사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인력을 지원한 만큼 이 양 후보 의혹과 관련한 사실 확인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복형 금감원장은 검사 기간은 5일로 연장 없이 결론이 날 것으로 내다봤는데 그렇게 된다면 총선 전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금감원 검사반은 특히 양 후보 딸이 부모의 서울 강남 아파트 구입 자금에 보태기 위해서 사업자 대출 명목으로 11억 원을 새마을금고에서 빌린 뒤에 실제 사업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5억 원어치의 영수증 등 증빙 서류의 사실 여부와 6억 원 규모의 대환 대출 적절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5억의 영수증의 경우에 앞서 양문석 후보 본인이 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의 대출을 받은 뒤에 대부업체에게 빌린
돈 6억 3천만 원을 갚았고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한꺼번에 갚는데 약 5억 원 등 11억 원이 소모됐다라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5억은 사원복제에 썼다는 이 딸의 영수증 제출은 가짜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바가 있습니다. 이것의 진상을 캐는 게 사기 대출 의혹을 푸는 관건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앞서 저희 기자가 6억 규모의 대환대출 적절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양문석 후보가 앞서 본인이 밝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6억 원을 대부업체에서 빌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이 대부업체 빌린 돈을 갚았기 때문에 이렇게 대환대출을 한 거 이것이 과연 법적으로 또 타당하느냐 이 부분을 지금 금감원이 보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새마을금고중앙회 현장조사에서는요, 양문석 후보가 편법대출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출한 이 증빙서류에서 업체 이름이 허위로 기재된 정황, 이게 포착됐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파장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채널A 보도인데요. 양 후보 딸은 11억 대출을 받고 나서 인터넷 쇼핑몰 등을 운영할 수 있는 통신판매업 사업자 등록증과 함께 여러 업체에서 발급된 5억 원가량의 이 물품 구입 영수증을 금고 측에 제출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그런데 이 새마을 금고 측이 이런 증빙 서류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영수증의 수상한 점이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양 후보 딸이 대출받기 이미 수년 전 폐업한 업체 명이 적혀 있다거나 또 물품을 구매했다고 적어낸 업체 일부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정황도 있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측에서는 당시 양 후보가 유령업체 명을 적어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새마을금고 측에서는 아직 현장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보도된 정황들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선관위가 양 후보와 관련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출권랑은 좀 다른 겁니다. 문제의 그 서울 강남 아파트를 선관위에 재산 신고를 했는데요. 그 내역과 관련한 사안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앞서 이 양문석 후보가 선관위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이 문제의 강남 아파트를 이 매입 당시에 31억 원으로 그 추정되는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인 21억 5,600만 원으로 이제 신고를 해서 9억 원가량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라는 이제 의혹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 선관위가 이 양문석 후보가 신고한 재산 목록 이걸 이제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 이 현행법상 후보자는요.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운데 이 높은 액수를 기재해야 하는 만큼 이 양 후보가 문제의 강남 아파트를 이 실거래가보다 낮은 공시지가로 신고를 했다면은 이건 이제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경기도 선관위 측에서는 아직 이 정식 조사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 선관위 측에서 이 사안이 중대하다고 볼 경우에 양 후보에 대한 고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문석 후보는 이미 본인 지역구인 안산시 상록구 선관위로부터 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면 공고를 받았다. 이런 사실도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건 역시도 이 대출 의혹과는 별건이라고 합니다. 네, 어떤 사건이냐면요. 양문석 후보는 지난해 12월쯤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점퍼에 흰색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안산 상록갑 양문석 등을 문구를 넣고 이 지역구 행사장에 수차례 방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안산시 상록구 선관위 측에서는 이런 행동이 선거일 120일 전부터 이 후보 예정자에게 법에서 허용한 것 이외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하고 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90조를 위반했다고 본 겁니다. 당초 양 후보는 지난해 말 행사장에 방문한 모습들을 본인의 SNS를 통해 공유했었지만 최근 이런 사진을 지운 뒤에 기존 계정은 폐쇄하고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감원까지 나섰는데요. 하지만 이 양 후보국을 둘러싼 민주당의 입장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는 듯합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요. 양 후보 논란과 관련해서 1차적으로 후보가 대응할 문제다. 이런 입장 고수하는 상황입니다. 선거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양문석 후보 논란이 전체 판세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인 반면에 공천 취소가 가져올 역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한 걸로 풀이가 되는데요.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 이 대출 관련 의혹이 당의 검증 영역 밖이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공천 세종에. 진행될 때 세종 케이스나 이런 것은 당에 내야 될 자료 자체가 누락되거나 하는 경우는 당이 교통정리를 하고 판단을 해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난 일 또는 네. 이렇게 제기된 일, 예를 들어 법리적인 판단 자체가 결론이 안 난 일, 이런 경우는
사실은 누구보다 이 사안 자체를 본인들이 잘 알기 때문에 네. 본인이 설명 의무도 본인에게 있고 집을 처분하겠다 이런 등등도 네. 본인이 대응을 하고 있고 대출에 대한 시비가 있었냐 아니냐를 그때 우리가 검증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현재 제도상 가능한 영역이었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네. 다만 금감원이 이 조사에 합류를 하면서 만에 하나 총선 전에 이 사기 대출 등이 사실로 확인이 될 경우에는 이 양문수 후보 논란이 판세를 흔들 정도로 확산할 수 있다고 보고서 민주당에서도 추가 조치에 나설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양문석 후보는요 오늘 오전 이 안산갑에서 경쟁하는 이 국민의힘 장성민 후보와 이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 편법 대출 등을 둘러싼 뜨거운 공방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당에서도 부동산 문제로 의혹이 제기된 후보가 있습니다. 친윤 핵심이자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을 했던 이철규 후보인데요. 이 의혹을 제기한 야당 측의 주장 소개해 주시죠. 네, 국민의힘 이철규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동해 태백 삼청 정선 지역 공천을 받아 개혁신당 류성호 후보, 민주당 한호연 후보와 경쟁 중인데요. 민주당 한호연 후보 측에서 이철규 후보의 재산이 8년간 20억에서 41억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면서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한 후보 측에서는 이철규 후보가 2016년 9월부터 2017년 3월 사이 서울 강서구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9억 원에 구입을 했는데 지금은 19억이 올랐다면서 재산 증식이 부동산 투기 때문 아니냐라고 공세를 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재건축이 확정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었으며 강원도가 지역구인 이철규 후보가 서울 강서구에 집이 있는 점도 투기가 아니면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취지입니다. 이철규 후보는 이 의혹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부인하고 나섰죠. 맞습니다. 이 후보 측에서는요. 이 후보가 경찰 공무원으로서 34년, 재선 국회의원으로 8년, 총 42년의 공직 생활을 해왔고 또 재산 등록이 의무화된 93년부터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재산을 공개하면서 검증받은 삶을 살아왔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 재산 형성 과정에 어떤 불법이나 부정도 없고 재산이 늘어난 건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공시가 상승 덕분이라면서 국회 공보만 봐도 해마다 국회의원의 재산 변동사항이 공개돼서 이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악의적으로 사실을 조작 왜곡해서 선거에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지적한 강서구 아파트는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했고 집도 이거 하나뿐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철규 후보 측에서는요 이번 논란을 두고서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의 우상호 강원도 공동선대위원장을 또 고발한 상태입니다. 네, 이철규 후보 측에서는요 지난달 31일입니다. 우상호 강원도 공동선대위원장이 민주당 한호연 후보와 함께한 동해 묵호항 유세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았는데요. 우 공동이 선대위원장이 이 후보의 이 재산과 관련해서 내가 국회의원을 해봐서 잘 안다. 국회의원을 하면서 어떻게 재산이 두 배로 느느냐. 정치하는 사람이 부정한 돈을 받거나 재테크를 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주식 투자를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한 점을 문제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후보의 이 재산 형성 과정에 불법이나 부정이 있는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했다라는 건데요. 현재 이철규 후보 측이 우상호 위원장에 대한 이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고 이와 관련해서 이 민주당 측에서는 아직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양문석 후보의 이제 그 서울 강남 아파트 불법 대출, 그 다음에 뭐 여권에서는 그 사기 대출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의혹과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이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제 관심은 이겁니다. 과연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인데, 김민석 선거상황실장이 어제 한 언론의 유튜브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리적인 판단 자체가 결론이 안 난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법리적으로 이게 뭐 금감원의 그 조사 결과가 법리적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만약 금감원이 이거를 사기 대출이다 이렇게 결론을 낸다면 그렇다면 민주당이 양 후보의 거취에 대해서 뭔가 결정을 내리겠다는 뜻인지 이 부분이 궁금해지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열려있다라고 보여지는 발언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이와 비슷한 좀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금융당국이 이 관할하는 곳은 금감원 아니겠습니까? 이게 본인은 편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이 아파트를 처분하겠다.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지만 의혹과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뭐 가짜뉴스다라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후보 검증 과정에서 공권력을 당에서 동원해가지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새마을 금고에서도 자체 감사를 한다라고 하고 금감원에서도 이게 편법을 넘은 뭔가가 있다라고 아주 명징한 객관적인 증빙까지 나온다면 그때 또 다른 결단이 있을 그런 여지도 열려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보통 이제 우리가 민주당 그러면 그들이 주장하는 게 사회 정의, 또 을을 위한 정책, 개혁, 그리고 가진 자에 대한 분노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양문석 같이 목소리가 큰 정치인이 아, 야당 정치인도 이렇게 강남 아파트를 좋아하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하나의 사건인데다가 지금 아파트를 처분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포기하면서까지도 이 국회의원을 해야겠다는 국회의원직이 이렇게도 좋은 것인가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만들면서 제가 궁금한 거는요. 어찌됐든 새마을 금고에서 11억을 딸 이름으로 대출받았는데 이거 이자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럼 그동안의 이자는 누가 갚아왔는지 전 그게 개인적으로 궁금하다는 이야기와 함께 이 국회나 정치권에서 이런 결정은 사실 결단을 빨리 내리는 것이 좋은데 항상 보면은 맞을 거 다 맞고 나서 별로 효과 없을 때 그 결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말씀까지 들립니다. 그 뭐 여나 야나 거의 마찬가지 네, 같습니다. 네.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일부 후보들의 전과 또 도덕성 논란도 새롭게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는 국민의힘의 2조 심판 투기가 민주당 김병욱 분당 을 후보의 과거 경찰 폭행 전과를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김 후보는 곧장 이전 선거에서도 불거진 문제다 이러면서도 부덕의 소치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언론이 보도한 당시 법원 판결문을 보면은요, 이른바 이 주취폭력의 정황 이게 또 나타납니다. 네, 이 민주당 김병욱 경기 분당 을 후보가요, 이 과거 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한 사건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재조명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 국민의힘 2조 특위가요, 이 김 후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공개를 했는데, 이 김 후보는 지난 2014년 5월 29일 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로 해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당시 만취 상태였던 김 후보가 술값을 내지 않고 가려다가 여종업원 여사장과 이 신랑이가 벌어졌고 이후 출동한 경찰을 향해서 욕설과 폭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보도된 판결문에는요, 김 후보가 당시에 했던 그 욕설의 수위, 또 이 폭행 과정, 이게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죠. 맞습니다. 이 언론에 보도된 이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요, 김 의원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향해서 이 좀 방송에서는 전하기 어려운 욕설과 함께 업주랑 한편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경찰에 따지면서 뭐 거꾸로 매달아버리겠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질렀다고 하고요. 이어서 이제 경찰관이 김 후보를 제지하기 위해서 이 김 후보 뒤쪽에서 어깨를 잡으니까 넌 뭐야 이렇게 말하면서 팔꿈치로 턱을 때렸다라고 나옵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 말 흔히 이제 고위공직자라든지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술에 취해서 폭행사건이 벌어질 경우에 등장하는 그런 말이죠. 김 후보의 경찰관 폭행은요, 파출소로 연행된 이후에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네, 판결문에 따라서 사건을 재구성해보면 당시 사건이 벌어진 건 새벽 3시가 지난 시간이었고요. 김 후보가 파출소로 연행된 건 1시간이 지난 새벽 4시쯤이었다고 합니다. 1시간가량 실랑이를 벌였다면 술이 조금은 깼을만도 하지만 김 후보는 파출소에서도 자신을 체포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행패를 부렸습니다. 또 이를 제지하는 또 다른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 주먹으로 입 주변 부위를 1회, 얼굴을 2회 때리기도 했다는데요. 결국 김 후보에게 폭행당한 3명의 경찰관은 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건 이후에 김 후보 측이 내놓은 해명도 판결문에 또 들어 있습니다. 우연히 충격하게 된 것뿐이다. 그러니까 우연히 부딪혔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 이런 부정하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판결문에 따르면요, 당시 김 후보 측은 먼저 경찰에게 달려들어서 유형력,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물리력을 행사한 게 아니고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우연히 충격하게 된 것일 뿐이다. 파출소에서 1시간 이상 불법 체포, 감금돼 있던 중에 감금 상태를 벗어나려고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이기 때문에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라면서 항변했다고 하는데요. 대법원은 이런 김 후보 측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후보는 어제 과거 자신의 경찰 폭행 전과가 알려지자 이 사건이 11년 전에 일어난 일이다. 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부덕의 소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 그 후 두 번의 총선을 거치는 과정에서도 매번 주민 여러분께 사과드린 바 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이 주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김 후보가 정말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김 후보의 자질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비례대표들 가운데서는요, 김준형 후보의 자녀의 국적 문제가 계속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앞서 이 아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아들뿐만이 아니고 딸 두 명도 미국 국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비례대표 6번 김준형 후보의 세 자녀들이 모두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 시절 국립외교원장을 지내면서 한미동맹을 비판해온 인사로 앞서 아들의 미국 국적 취득과 관련해서는 한국에서 국제학교를 입학하기 위함이라고 해명했었지만 해당 학교 규정에는 이 국적이라는 항목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거짓 해명 의혹까지로 번졌는데요. 김 후보는 미국 유학 시절에 만나 결혼한 배우자도 재미 교표서 결국 본인을 제외한 가족 모두가 미국 국적자인 셈입니다. 김 후보는 언론이 아들에 이어서 이 두 딸의 미국 국적 보유 사실을 보도하니까 이참에 아예 후보들 전수조사 해보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딸까지 언급했습니다. 네, 김 후보는 어젯밤 자신의 SNS에 두 딸이 미국에서 나고 자랐다면서 이 두 딸이 미국 국적을 선택한 건 원정 출산 같은 위법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재미교포와 결혼을 했고 두 딸은 지금도 미국에 살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딸들이 한국 국적을 이탈한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중국적이 아닌 것이 문제라는 거냐라고도 반문을 했거든요. 이어서 김 후보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장녀 알렉스 한의 국적은 무엇이냐. 인유한 국민의힘 위원장의 국적은 이중국적으로 알려졌는데 왜 한국에서 수십 년 살고도 미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았느냐고도 물었습니다. 하지만 여권 등에선 전 정부에서 이 국립외교원장을 지내고 또 주한미군 철수도 주장한 사람의 자녀들이 이 미국 국적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다른 행태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또 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사람이 정작 이 자신의 가족이 모두 미국인이라면 우리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이 관련해서 지난주 국민의 미래의 비판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김 후보의 모습에서 조국 대표가 보입니다. 이중 국적이었던 조 대표의 아들 조는 다섯 번이나 병역을 연기하며 병역 기피 논란이 있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해임되거나 병역 기피 논란이 없으면 공천을 받지 못합니까? 조국 혁신당의 검찰 출신 후보들 문제도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비례대표 22번을 받은 이규현 후보의 오랜 검사직 휴직, 또 급여 수령,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국 혁신당 이규현 후보가 검찰의 사의를 표명하기 직전인 최근 23개월 동안 휴직하고 일을 하지 않으면서 급여로 약 1억 원을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2022년 2월 7일 춘천지검 부부장검사로 발령을 받았고요. 그로부터 약 두 달 뒤인 2022년 4월부터 1년간 질병휴직을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이 후보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였고요. 휴직이 끝나자 이 후보는 작년 4월 질병휴직 1년을 추가 신청을 했고 법무부가 이를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같은 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도 부장검사 시절에 연가, 병가, 휴직 같은 걸 번갈아 쓰면서 1년 넘게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서도 급여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서 여당의 비판을 샀는데요. 검사 출신의 두 후보가 공교롭게도 비슷한 논란에 지금 휩싸인 겁니다. 네, 현직 검사 시절 똑같은 질병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았던 두 후보자가 갑자기 국회의원이 되겠다며 총선에 나온 상황인 건데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박은정 후보에 이어서 이규원 후보까지 현직 검사 시절 2년 가까이 출근도 하지 않고 1억 원가량의 급여를 받았다고 알려지면서 법조계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법조인은요, 조선일보에 사내 규정 알더라도 회사 눈치, 살림 걱정에 좀처럼 휴가 쓰기
쓰기 어려운 게 국민 대부분의 현실이다. 그 정반대 지점에 두 후보가 있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고요. 또 다른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을 외치니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고 꼬집은 걸로도 전해지는데요. 관련해서 어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검사 출신 이규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3개월 동안 휴직하고 월급만 받아갔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사람들만 모을까요? 조국 본인이 서울대 교수에서 직위해제 당한 이후에 계속 사표 안 내고 그냥 월급 억대 받아갔습니다. 본인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만 모아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열심히 사는 우리 여러분들과 청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2년 가까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출근 안 하고 억대 받아가는 거 우리 상상이나 가능합니까? 주취폭행, 그것도 이제 공권력인 경찰폭행, 한때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됐던 그런 사안인데요. 아마 이 민주당의 후보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건지 이 부분이 또 궁금해집니다. 네, 이게 사실 구멍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11년 전 일인데요. 2013년도 한 2월경에 이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제 경찰에 대한 폭행, 물론 대단히 비난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처벌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선거에 두 번 나왔습니다. 2016년 총선, 2020년 총선. 근데 유권자들에게 이게 정과 관계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개가 됐고 이제 그런 이력이 있지만 국회의원이란 게 뭐 성인군자를 뽑는 절차는 좀 아니다 보니까 여러 차례 유권자 선택을 받았다는 점 그리고 지금까지 이루고 해당 지역에서 3선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당에서도 아는 사실관계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절차로 인해서 이제 뭐 경선이나 여러 과정을 거쳐서 후보로 본선에 오르게 된 것인데 이게 또 워낙에 여야가 치열하게 붙고 있다 보니까 다시금 환기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나온 사실이 이렇게 다시 꺼집어낸 국민의힘이 또 문제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주치 폭행이라는 게요. 그렇게 흔한 일 아닙니다. 한 개인의 인간사로 볼 때. 근데 국민의 대표를 뽑는 일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이 사실은 그동안 소홀히 됐던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이번에도 2조 심판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부각되는 거잖아요. 그 국회의원 선거는 어찌됐든 상대 당이 있는 만큼 상대 당에서 이런 검증을 앞으로는 사전에 철저히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그 후보의 막말이라든지 지금 또는 부동산과 관련한 문제라든지 이거 진작 알았으면은 후보로 내세우지도 못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국민의 대표로 인정할 필요도 없었는데 너무 뒤에 나오다 보니까 쫓기다시피 지금 선거를 하는 과정인데요. 이런 검증이 앞으로 좀 더 체계화가 돼야 된다. 이게 다른 나라의 예로 볼 때도 심지어는 주치폭행 이런 거를 그 자신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과거의 하나의 그 전적으로 달고 국회의원에 나온다는 게 그렇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선진국이라면. 네. 지금 선거 현장에서는요. 후보들 간의 법정 토론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는요. 이번 총선의 최대 관심 지역 중에 하나죠. 인천 계양 을 지역구에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의 TV 토론이 방송됐습니다. 공방전 아주 치열했다고 합니다. 네, 이재명, 원희룡 두 후보는요. 어제 방송된 이 토론회에서 70분 동안 주요 공약과 각종 현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제와 이 한반도 위기를 주장을 하면서 정권 심판론을 강조를 했고요. 원희룡 후보는 이번 선거는 대선이 아니다, 총선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지역 일꾼론으로 맞받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정치가 우리 국민들의 삶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 2년간 정말 대한민국은 많이 변했고 모든 상황들이 악화되었습니다. 좋아진 게 없습니다. 이제 심판해야 합니다. 국민이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저 이재명 우리 계양구민 국민의 승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대선 아닙니다. 정부는 정신 차리도록 하되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서 국민이 뽑아놓은 정부가 일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요. 지난 25년간 정체되어 있는 개항발전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발동을 걸어야 됩니다. 저 원희룡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두 후보 지역 내 핵심 현안이라고 합니다. 교통 문제 그리고 일부 지역의 재개발 문제 등을 놓고서도 아주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네, 먼저 교통 공약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장관 출신인 원희룡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개항을 현직 의원으로 추진한 GTX 노선 등 교통 문제를 당국과 협의했냐고 몰아붙였고요. 이재명 후보는 개항과 민주당 후보인 유동수 의원과 국토부 차관과 협의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원희룡 후보는 추진 상황은 장관이 모두 보고받게 되어 있는데 3기 신도시나 철도는 국토부 장관, LH 사장 유동수 의원이 등 이재명 대표 등 협의한 바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유동수 의원은 어제 본인의 블로그에 작년 6월에 GTX 노선과 관련해서 국토부 차관과 면담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과거 국토교통부 차관 등을 만나 GTX D노선 및 개항 테크노밸리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또 두 후보는요, 지역구의 재개발, 재건축 관련 문제를 두고서도 설전을 벌였는데요. 원 후보가 이 후보한테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지구나 아파트 이름 알고 있느냐라고 묻자 이 후보가 이름은 못 외웠지만 여러 차례 방문한 적 있다라고 답하면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 재정으로 이걸 해결해 주겠다 이런 약속은 그런 거야말로 사탕발림 아니냐. 돈으로 뭘 하면 안 된다는 얘기하시면서도 끊임없이 재개발에 돈 대주겠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정부가 재정이 부족해서 지금 서민 지원 예산도 R&D 예산도 깎는데 네. 무슨 재개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겠어요. 지난 2년 동안도 결국 하신 게 아무것도 없는 거고요. 지금도 그렇게 과연 안 되죠. 사업성이 없으면 과연 뭐 되겠냐 이런 취지여서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개항을 해서 이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그 지구나 아파트 이름 또는 그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지 제가 구체적인 아파트 이름 이런 것들을 외우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어서 그건 제가 우리 실무관들한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못 외웠습니다. 해당 지역에도 여러 차례 방문해봤습니다. 하나만 얘기해 보시죠. 아니 지금 기억이 안 난다 하니까 뭘 자꾸 물어보십니까? 본인은 이제 외워놓으셨던 모양인데 네, 하여튼 본인은 저는 수차례 만났기 때문에 네, 답변 시간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죠. 방해 아진 좀 마시고요. 이재명 대표의 오늘 움직임도 알아보겠습니다. 이 대표 어제는요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기 때문에 제대로 유세를 하지 못했는데요. 오늘은 오전에 제주도에 내려가서 4.3 사건 76주기 추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4.3 추념식 행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국민의힘은 제주 4.3 사건의 후회라고 할 수 있는 정치 집단이라며 4.3 사건 폄훼 인사들에 대한 공천을 취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추념식이 끝난 뒤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는요. 국민의힘이 선거 때마다 읍소 작전하고 눈물을 흘린다고 이 작전에 속지 말라며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 사전투표 첫날이 모레죠. 대전에서 투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오늘 YTN에 대전 충청 지역이 민심의 잣대인 만큼 이 중원을 공략해서 총선 승리를 완성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 어제도 재판을 마치고서 깜짝 유세에 나섰습니다. 그 장소가 또 서울 동작을 지역이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번 선거 들어서 이 대표 이 지역에 다섯 번 찾아갔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출마한 곳이죠. 방문 횟수로만 본다면 이 대표가 나 후보를 반드시 낙선시켜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거 아닌지 추측까지 하게 합니다. 네,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는 어제 대장동 재판이 끝난 뒤에 한강벨트의 핵심 지역인 동작을 다섯 번째로 찾아서 나경원 후보와 맞붙는 유삼영 후보 지원에 나섰는데요. 오늘과 어제 이재명 대표 모습 먼저 보고 오시죠. 그들이 끊임없이 선거 때 막판 되면 꼭 사과하고 근절하고 이랬는데 그 후에 바뀐 게 없잖아요. 다시 되돌아가고 또 사과 또 되돌아가고 국민의힘 이 보수 세력들의 특기라고 할까.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일부는 이미 시작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엄살. 엄살 작전? 속지 말자 엄살 작전. 밥을 차 안에서 김밥으로 태우기로 하고 우리 유산영 후보 지원을 꼭 해서 반드시 당선시킨다. 이런 생각으로 다시 왔습니다. 그런데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동작을에서 한 발언이 여성 비하 논란을 또 불렀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대표는 어제 이 동작을로 가기 앞서 했던 유튜브 방송에서 나경원 후보를 겨냥해서 나베 이런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국가관이나 국가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은 분이라면서 말을 했거든요. 먼저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별명도 있는데 나베 뭐 이런 별명도 불릴 정도로 사실은 국가 간이나 국가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은 분이죠. 근데 저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뭐 자위대 문제나 천황 문제나 이런 데서 그렇게 우리 일반 국민들의 일상 일반적 정서와는 좀 동떨어진 측면인 것 같아요. 네, 이 대표가 말한 나베는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와 나경원 후보 이름을 섞어서 비방해온 말이고요. 우리말로는 냄비를 뜻합니다. 참 말씀드리기도 민망한데요. 이 냄비라는 말, 일부 남성들이 여성을 비하할 때 쓰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얼마 전 온라인에 올라온 유산명 후보 지지 홍보물에 동자 을에서 나베를 밟아버릴 강력한 후보, 이런 문구가 포함돼서 논란이 불거졌었고요. 당시 류 후보는 우리와는 무관한 홍보물이라면서 문제 문건을 내려달라고 했던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이재명 대표 본인이 공개적으로 지지자들한테 나 후보를 나베라고 칭해서 여성 비하 논란을 부른 겁니다. 나경원 후보는 어떤 입장 냈습니까? 일단 나 후보는요, SNS에 이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이 나경원 죽이기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라면서 아무리 짓밟고 흔들어도 쓰러지지 않는다라고 적었습니다. 오늘 이 라디오에 나와서도 어제 이재명 대표 발언에 대해서는 더 드릴 말씀이 없다. 그냥 저는 높게 가겠다. 이 동작 주민들께서 저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개의치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요, 이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을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오늘 충주에서 열린 이 이종배 후보 지원 유세에서 극단적인 여성 혐오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뿌리 깊은 여성 혐오의 바탕에서 생각 없이 나온 말이다라고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서울에서 나경원 대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베가 어쩌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대표에 대해서 같은 상대방의 유사명 후보의 지지자들이 이런 글도 올렸죠. 냄비를 밟아야 된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건 극단적인 여성 혐오 아닙니까? 표 달라고 그렇게 여성 혐오적 발언을 계산해서 쏟아내는 정당 괜찮습니까? 선거 현장에서는요, 연예인 그리고 스포츠스타 같은 유명인들의 지원도 한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설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네,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전직 축구 선수 이천수 씨,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돕고 있는 배우 이원종 씨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이원종 씨는 지난 1일이죠. 인천 계양구에서 열린 이 대표 유세 현장에서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를 사용해서 논란이 되고 있고요. 앞서 이천수 씨는 원 후보의 선거 유세를 돕던 과정에서 시민과 말싸움을 하는 장면이 포착돼 민주당이 원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 각각 듣고 오시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살다 보면 사기 당한 사람들 많이 보실 겁니다. 우리는 가끔 그렇게 얘기합니다. 답답하니까. 아이고, 이 X나 또 사기 당했냐? 그것도 모르냐? 하지만 그 사람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사기는 사기의 신놈이 문제입니다. 그놈들을 잡아내야 됩니다. 아버님 때문에 25년간 발전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꾼을 뽑는 자리입니다. 이번에 아버님 일꾼을 뽑는 자리예요. 국회의원 권력자를 뽑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대장동 재판을 마치고 나서 이제 깜짝 유세를 했는데요. 그게 서울 동작을이었습니다. 그런데 횟수를 세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 지역구에만 5번을 갔다고 합니다. 이 바쁜 선거 와중에 이렇게 한 지역구를 자주 가는 거. 물론 이제 서초동 인근입니다. 그 동작을이라는 게. 그래서 재판을 지금 자주 나가기 때문에 뭐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점이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런 추측은 듭니다만 그렇다 해도 한 지역구를 5번이나 야당 대표가 직접 간다? 이건 뭔가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서 물론 다 이기고 싶지만 특히 상징적으로 가장 이기기를 간절히 원하는 지역이 계양을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이기고 싶은 지역이 바로 용산 그리고 동작을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상징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계양을도 원희룡 후보 또 동작을의 경우 나경원 후보 이제 중견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작을에서 승리한다면 그것도 중견 정치인이 아닌 정치신인 류사명 후보가 승리한다면
그거는 이재명 선거운동의 승리요, 수도권에서의 완승이요, 대권으로의 지름길이라는 그런 상징성을 아마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지역의 승리가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한 지역의 승리에 지나지 않는 곳이 아니기 때문인 것 같고요. 더더군다나 나경원 의원은 다시 재도전하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류사명 전 총경 같은 경우에는 정치 신인이고, 나경원 의원은 또 정권 심판론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거리를 떨어뜨려 두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통령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초선 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리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절치부심했다라고 합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그 수성을 넘기가 어려운 현역 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험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 공을 들여서 정치 신인이 정치 중진인 그리고 대선 뭐 주자로까지 어떻게든 분류되는 이런 중량감 있는 정치를 이겼다라고 하면은 그 정치적인 파장이 매우 클 것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공을 들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당 유세 현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로 집권여당 대표로 취임한 지 100일을 맞은 한동훈 위원장, 어제 이어서 오늘 또 충청권을 돌면서 중원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오후에는요, 강원도 그리고 경기 지역의 격전지를 돌면서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오전 이 충북 충주를 찾아서 지원 유세에 나섰는데요. 이 지금의 총선 판세는 말 그대로 정말 살얼음 판이다. 결코 안심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빙 지역에서 무너진다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면서 이는 절체절명의 위기이자 이길 수 있는 기회다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한 위원장과 국민의힘 후보들 사전투표 첫날인 모레 5일에 일제히 투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보수 지지층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이제 곧 사전투표가 시작되는데 무조건 투표장으로 가달라며 자신도 사전투표 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당당하게 투표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한 위원장의 사전투표 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관련해서 홍석준 중앙선대위 상황실 부실장은 오늘 선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서 선거 전략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잠시 한 위원장의 오늘 유세 현장 영상 보고 오시죠. 이제 곧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무조건 투표장으로 가주십시오. 저는 지켜야 할 범죄도 없고 가져가야 할 이속도 없습니다. 저는 검사 처음 시작한 날 제가 평생 할 출세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나라가 잘 되길 바라고 충청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한 위원장은 세종시 유세 현장에서 이 청년들한테 세종시 국회의사당 모형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종시를 한국판 워싱턴 DC로 만들겠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한 위원장은 어제 세종시 유세 현장에서 국민택배로 이 세종 국회의사당 모형을 지역 청년들에게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는데요. 구태 정치를 해소할 수 있는 상징적 의미를 전달한 거라면서 국회가 세종으로 완전 이전된다면 대한민국의 워싱턴 DC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 위원장 유세 현장에서요, 일부터 소란이 벌어졌나 봅니다. 경찰이 그 시민을 제지하려고 하니까 한 위원장이 보인 반응, 이게 언론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네, 어제 이 대전 서구 지역구의 지원 유세에 나선 한 위원장을 향해서 누군가가 욕설을 내뱉으면서 고함을 지른 건데요. 이에 이제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이 해당 시민을 만류하기 위해서 다가가니까 한 위원장은 이 해당 시민이 아닌 경찰관을 향해서 막지 말아달라, 그냥 이야기하라 그러세요라고 영거푸 요청을 한 겁니다. 또 이 시민들만 다치지 않으면 그냥 떠들라고 하라라고 대응을 했는데요. 이 같은 장면을 목격한 지지자들은 이 한 위원장의 이름을 연호하면서 호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저기 안 막아도 돼요. 일단 소리 지르라고 하세요. 아, 경찰관님, 입 안 막아도 돼요. 입 막지 마세요. 그냥 얘기하라고 하세요. 아니, 막지 마세요.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입 막지 마세요. 경찰관님. 경찰관님 그냥 막지 마세요. 막지 마세요. 한동훈 위원장은 또 사실상 선거전에 등판했다고 볼 수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작심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70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 것 같다. 문 전 대통령의 말이었죠. 이것에 대해서 한 위원장, 우리가 경험한 최악의 정부는 바로 문재인 정부다, 이렇게 정면으로 맞받았는데요. 오늘 유세 현장에서도 같은 비판을 내놨다고 합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역대 대통령 가운데 퇴임하자마자
총선판에 파란 옷 입고 나와서 선거운동하는 사람 본 적 있느냐, 이게 맞는 거냐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또 앞서 어제는 문 전 대통령의 사실상의 선거전 등판에 잊고 있던 지난 정부의 실정을 국민들에게 일깨워준 것이라면서 고맙게 생각한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당시 나라가 망해갔던 것 역시 기억이 안 나냐며 부동산 폭등 논란을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한 위원장의 오늘 어제 발언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판에 등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중에서 퇴임하자마자 총선판에 옷 입고 파란 옷 입고 나와서 선거운동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70년간 이런 정보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말 정말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억력을 우습게 보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나라가 망해갔던 것 기억 안 나십니까? 부동산이 폭등하고 정말 살기 힘들었던 것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나서 저는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그분이 이 나라를 이끌었던 시기의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리라 생각합니다. 여권이 이 선거 막판에 이 판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변수 중에 하나를 꼽고 있는 사안이 바로 이 의정 갈등 문제입니다. 이 의정 갈등에서 과연 어떤 해결 방안이나 돌파구가 나올지 이 부분 누구보다도 여권이 아마 주목하고 있을 겁니다. 관련해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 측과 이르면 오늘 뭐 적어도 금년간에 대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들이 오늘 오전에 나왔습니다. 정치권, 야당,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까지도 아마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을 겁니다. 네, 대통령실은 어제 언론 공지를 통해서 대통령실은 국민에게 늘 열려 있다면서 윤 대통령이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라고 전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어제 KBS 방송에 출연해서 시간, 장소, 주제 제한 없는 만남을 위해 물밑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한전공의협의회 측은 아직까지는 별다른 반응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르면 오늘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 뭐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지 저희가 지켜봐야 할 텐데요.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가급적이면 총선 전, 좀 더 빠르다면 이제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금요일 전에 뭔가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길 바라는 마음 간절할 걸로 보이는데요. 친윤계로 꼽히는 권영세 후보가 또 이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서 시선을 모았습니다. 네, 권영세 국민의힘 후보인데요.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 윤 대통령이 전공의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그 대통령실 발표에 대해서 잘 내린 결정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어서 이 2,000명 증원에 대해서 이 전공의 측이 합리적인 제안을 하면 윤 대통령이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이 양측의 만남이 성사될 경우 2,000명을 고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이 대통령의 워딩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로 나올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전공의 층의 만남, 과연 성사가 될지, 이거는 단지 이 정치적 측면뿐만이 아니고요. 워낙 의정 갈등, 또 의료 대란으로 국민이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도 뭔가 지금은 해결의 단초가 나와야 한다, 이런 요구가 적지 않습니다. 과연 이게 성사될 수 있을지 지금 주목이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전공의 측에서 전혀 반응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물밑에서 양측 간의 접촉이 있다, 이렇게 지금 밝혔기 때문에 뭔가 지금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는 듯한데 과연 이게 성사될 수 있을지 지금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위해서 이러한 그 결단과 그다음에 노력을 한다는 자체는 2,000명으로 합의되지 않더라도 훗날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이게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지금 이야기가 나왔듯이 당장 내일모레 사전선거가 있고요. 또 전공의하고 만난다고 하더라도 전공의가 얼마나 협조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장담하기 그렇습니다. 이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총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그렇게 크게 줄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 지난 담화 때
좀 구체적이고 좀 드라마틱한 그런 내용이 나왔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좀 실기한 측면이 있지만 어떤 선거와는 정말 무관하게 이게 환자 생명권, 국민 건강권과 완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또 의사협회에서 공식적인 건 아니었어도 개인 의견을 전제로 그 대변인인가요? 그분이 대통령을 만나 뵙고 싶다라고 하니까 대통령실의 화답이었던 측면이 있으니까 오늘 당장이라도 만나서 2천 명은 사실 열어놓고 축소까지 전제해야 이 물꼬가 트일 것 같습니다. 네. 의사협회가 아니고 의대교수 협의회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홍보위원장이라는 분이 그런 개인적인 글을 올렸는데 어쨌든 이제 그 교수 측에서는 물론 전제가 있긴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먼저 마음을 열라라는 그런 전제가 있기는 하지만 정홍희 측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대화를 요구한다면 조건 없이 한번 만나봐라. 이렇게 이른바 이제 선생님들이 제자들한테 그렇게 권유를 했기 때문에 과연 전공의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저희가 지켜봐야겠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